유튜브로 이렇게 다 치나요? 이렇게 나만 왕다야. 나 우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ESP를 꺼버리면 미끄러지면서 원돌이가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컨트롤이에요. 일부러 미끄러뜨리고 흔들어 갖고. 이거 재밌다. 나 이게 재밌어. 그리고 형 작년보다 느셨어요. 아니야, 뭘 늘어. 아니야, 늘었어요, 늘었어요. 좀 어지럽다, 근데. AMD 스피드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온 거죠? 거의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트랙이 오면 사실 재밌긴 한데 자기 차를 타는 게 제일 재밌는데 사실 용인 스피드웨이 같은 경우는 1년 회원권을 끊으면 뭐 2천인가 뭐 이렇게 한데 회원권 끊어서 타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 되게.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레이싱이라는 취미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 솔직히. 현장에 나와 있는데 우파 프로는 하는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유튜브 이렇게 다 치나요 이렇게 나만 왕따야. 나 우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승훈 씨만 나를 인사해주고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나 왕따야. 그래서 아니 직방에서 보신 것 같은데 같이 타자 일단 같이 타자. 여기 보니까 카 컨트롤 그리고 코너링 엑서사이즈 그리고 점심 먹고 리드 앤 팔로우가 트랙 타는 거잖아. 제국산 이색 되게 예뻐. 그리고 이게 샴페인 골드인가 그런데 이색도 되게 예쁘네. 원돌이 ESP ON을 하면 안 미끄러지는 ESP를 꺼버리면 미끄러지면서 원돌이가 되는 거고 이제 다음번을 해보려고 이게 뭐지? C63S네요 AMG 이것도 되게 예쁜데 쿠페 버전이에요. 너무 벤츠를 오랜만에 또 운전해서 오늘 많이 보면 안 돼요. 매뉴얼로 바꿔야 되는데 매뉴얼로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네. 그냥 해보자. 돌면 되니까. 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악셀로 컨트롤해요.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오. 안돼 멈춰. 좋습니다. 이게 카 컨트롤이에요. 일부러 미끄러뜨리고 흔들어 갖고. 이거 재밌다. 나 이게 재밌어. 그리고 형 작년보다 늦었어요. 아니야 뭘 늘어. 아니야 늘었어요 늘었어요. 어지럽다 근데. 오랜만에 원돌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되게 어지러워. 진짜로 어지러워. 사실은 나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다 원돌인 것 같아. 영정도에 있는 BMW M 드리프트 해보면 드리프트 가르쳐주거든.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해. 되게 재밌거든. 일반 도로에서는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을 해본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차량이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 어지럽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탔던 그 차 같은데? 무광 블루에 네. 여기 카본 다 들어가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갈색 가죽 들어가는 그 차 같은데? GT63 AMG S 네. 한 번 더 타고 있습니다. 1년은 안 됐고 한 8,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디자인 되게 멋있지. 나는 이 디자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타이어 온도 55도, 48도 보이지? 우리가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고작 키가 30도잖아. 트랙에서 주행하면 이게 엄청 올라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든? 이렇게 돼야 접지가 잘 나와.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걱정 없이 이 정도면 거의 풀로 다 올라온 거지. 더 빡세게 타면 60도까지만 올라가. 6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구간 이상 넘어가면 내 생각에는 타이어가 점점 빨리 녹아. 되게 빨리 녹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안 좋거든. 네. 이 정도에서 달려주면 괜찮지. 출발부터 S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중력 표시해주는 건데 코너링 돌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여기 타이어 표시되어 있는 게 딱 보이고요. 트랙에서는 확실히 이거를 타이어 파스나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봐야 되고 여기는 이 기어 레버가 여기 있어요. 보통 벤츠들 여기 컬럼 기어라고 이쪽에 있는데 AMG 얘는 네. 여기 있습니다. GT는 우선은 초반이라 살살 달리는 거 같아요. 쫑피디 운전 실력을 보여줘. 부잣집 아들. 쫑피디 엄청 밟네. 배만 갖다 댔어. 이 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 네. 출력이 워낙 좋고 작년에 이거 했을 때도 리뷰를 했지만 GT63한테 깜짝 놀랐잖아. 이 크기의 코너링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사실 얘는 트랙에서 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차긴 해. 타이어만 좀 바꿔주면서 타면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쿨링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트랙 주행 그리고 와인딩 길에서 충분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 밸런스도 너무 좋고 버킷시트 있잖아 이거. 네네. 세미 버킷인데 그때도 얘기했었어. 너무 잘 잡아준다고. 완전 풀버킷보다는 안 못 잡아주는데 편안하잖아 얘는 또. 앞에는 GT43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 이게 박력 있어 아주. 사실 이게 앞에 트랙을 탈 때는 선두 그룹이 되게 중요하거든. 네. 앞에 간 사람이 되게 빨리 페이스를 가져가면 밴딩 있는 사람은 죽어. 쫓아가기 되게 힘들어.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가고 있잖아. 앞에 있는 분이 좀 느리게 가서 우리 뒤에 차가 다 붙어있어 지금. 꼬리 물게 하듯이. 그래서 이제 트랙에서 이런 트랙데이 할 때 앞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운전하는 분들 중에 나 이 차를 한번 끝까지 달려보고 싶어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 근데 앞에가 안 가면 속 터져. PWRS 폴리시 행사할 때도 그렇거든. RPM이 높아진 상태에서 변속이 안 돼. 미션 보호를 위해서 얘가 차단해버리는 빨간색이 뜨고 빨간색 뜨면서 변속이 아예 안 돼버리잖아. 네. 미션 내구성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변속이 적정 RPM 이하에서만 되고 5000, 6000에서 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형이 교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네. 있습니다. 트랙 주행을 하면 아무리 이게 그래도 긴장이 된다? 그대로 주행해주시면 이 코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레코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잡고 가는구나. 여기서 브레이크 아예 안 잡네.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 사실. 트랙에서 좀 주행을 제대로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다 외워야 돼. 트랙은 사실 한 트랙을 많이 달려본 사람 제일 잘 타더라고. 감속 가속 타이밍을 익혀두는 게 그렇게 해야 트랙에서 빨리 달릴 수 있지. 그 포인트별로 브레이크 포인트, 감속 가속 포인트 다 있어. 그게 공식이야. 트랙도 61도까지 올라갔네 타이어가. 와, 61도예요 진짜 편안해요 이 차도 형. 세단인데 코너를 되게 잘 돌아. 되게 좋은 거 같아 차가.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우루스 같은 고성능 SUV도 그렇고 요런 차도 그렇고 점점 하나 안에서 스포츠성이든 편의성이든 다 이런 걸. 근데 SUV는 한계가 있어. 우루스가 아무리 SUV 치고 재밌고 빠른 거지 그게 SUV야. SUV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런 코너에서 달리기에는 안 좋아. 그런 게 요즘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잘 나가는 거 같아서. 장르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지 점점. 네. 융합이 되는 건데 우루스는 좀 특이한 게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에서 나와서 그런 컨셉을 잡고 나온 거고 장르의 융합이 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차 한 대로만 모든 걸 운행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유용하지만 우루스 탈 정도 사람이면 차가 그래도 여러 대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 나는 아싸리 그냥 SUV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나 아니면 그냥 레인지로버나 벤츠 GLS나 이런 애들처럼 편하고 수납 공간 많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네. 우루스가 달려봤자 처음에는 오 SUV 치고 진짜 잘 움직인다 와 좋다 하는데 스포츠 카 만큼 재미가 없거든. 데일리로 타면서 약간 밟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중간해. 되게 어중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편의성을 많이 희생한 부분도 되게 많고. 네. 수납 공간도 좀 좁고. 우루스가 잘 팔리는 거는 모든 걸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꼬대가 나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야. 람보르기니 마크 때문에 잘 팔리는 거고. 어쨌든 멋있잖아. 3억대 SUV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벤테이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루스를 좀 대체할 만한 차가 또 없어요. 낙지가 일단 람보르기니잖아. 거기서 또 이제 하나 먹고 들어갔지. 헬멧 쓰니까 너무 약간 레이서 같다. 레이서들 키가 조그맣거든 원래. 정 PD의 트랙 주행기. 이게 지금 차를 타보는 길이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긴장된 게 좀 있거든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길을 모르잖아. 네. 트랙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브레이크 포인트랑 악셀 포인트를 다 알아야지. 네. 재밌게 탈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밟아. 못 밟거든. 그래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는 것 때문에 긴장감은 드는데 일단 지금 이 환경은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트랙 초보들은 유튜브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가 타는 것처럼 계속 그 트랙을 봐. 안 해오고 타면 재밌게 타기가 좀 힘들어. 차를 날리든 뭘 하든 간에 코스를 알아야 날릴 거 아니야. 지금 앞에서 인스트럭터가 끌어주고 있는데 인스트럭터가 안 끌어주면 이 차의 한계를 보려고 더 막 밟게 되거든. 그때 이제 코스를 잘 모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지. 트랙은 정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랙에서 달릴 때 정말 자연 안에서 나 혼자 달리는 이런 느낌. 그래서 브레이킹 포인트 잡고 쭉쭉 가다가 왼쪽 왼쪽으로 붙이면서 어차피 이게 언더가 좀 나가지고 왼쪽으로 붙여도라도 밖으로 빌려. 여기 진짜 무섭더라고. 위로 올라가면 세어핀이어서 시야가 안 보여요. 시야 잘 안 보이고 지금 저희 GT63만 탔죠. 다른 차를 좀 타보고 싶은데 GT63이 물론 제일 좋고 제일 빠르고 비싼 차고 그래서 다른 차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GT63만 타게 되네. 차가 좀 밀리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한 번 더 쳐주고 헤어핀을 이렇게 돌아주고. 아 이거 좀 깊네 여기가. 네. 저런 데서 이제 브레이크 잘못 쳐주고 진입속도가 높은 나가.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고 내리막 헤어핀. 야 5분 정도는 숙지하시고 바로 저희 CLA45를 탔어요. CLA45는 처음 타본 차라서 기대가 돼요. 좋은 차를 타느냐 보다 처음 타는 차가 가장 기대가 되죠. 계기판이 되게 멋있어. 이게 HUD로 앞에 슈퍼카처럼 RPM을 차는 게이지 차는 거 있잖아. 네. 그렇게 돼 있고 계기판도 되게 디자인이 멋있다. 확실히 CLA급은 GT63에 비해서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있잖아. 이 그래픽 네네. 디자인은 되게 훌륭한데 이런 것들이 좀 생뚱맞지. 하이그레이드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의 마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인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신형 핸들도 되게 멋있고 CLA에다가 2.0 터보 엔진을 얹은 건데 4기통이어서 배기음이나 이런 걸 확실히 8기통보다 훨씬 빈약할 거고. 네. 출력도 이제 올라가면 100km 이상 구간에서는 딸릴 거고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달리겠습니다. 차가 훨씬 가볍네. 경쾌해 되게. 근데 확실히 좀 엔진에서 나는 그 묵직한 맛은 떨어진다. 되게 약간 경쾌한 느낌은 나는데 확실히 GT63을 타다 열 타면 약간 모기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너무 많이 돌아간다. 네. 진짜 배기음이 아니라 안에서 유입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 전체적으로 느낌은 어떠세요? GT63이 훨씬 좋네요. 얘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그립도 GT63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근데 얘가 오히려 가지고 놀기엔 부담이 없지. 가격도 싸고 차도 작고 경쾌한 느낌도 나고 핸들링도 훨씬 경쾌. 근데 실제로는 GT63이 훨씬 빠른 것 같아. 네. 직발뿐만 아니라 코너에서도 GT63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다운시프트 들어갈 때는 약간 좀 느린 느낌이 나. 내 마음대로 안 돼. 다운시프트
오프시프트를 들어가야 될 때 얘가 안 쳐주고 컴퓨터가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오프시프트는 되게 빨라. 그리고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오디오에서 이렇게 들리는 게 진짜 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인위적이에요. 볼륨만 필요 이상으로 큰 느낌? 배경음이 네. 아니고 볼륨인 게 딱 티가 나. 근데 얘는 200km까지는 진짜 잘 나간다. 2.0 터보인데도 한 시속 200까지는 엄청 빨리 치고 나가. 실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경쾌. 200km까지 그냥 쭉쭉 치고 나가네. 역시 벤츠가 2.0 다운사이징 엔진인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엔진 자체는. 경쟁 차종인지는 모르겠지만 M2 같은 애들 있잖아요. 서킷에서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런 차량인데 그런 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데일리로 타면서 가끔 트랙도 와서 측은 주행도 좀 하고 그런 용으로 타는 거지 사실. 확실히 여러 번 타시더니 형 과감해지셨는데. 뭘 과감해져. 인스트럭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지. 행사가 2시간 정도 더 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러다 몸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떻게 거의 다 했으니까요. 그래도 재밌게 했고 1년 전에 딱 이 프로그램 했었잖아. 차종이 바뀌었으면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었는데 다음에 나는 사실 AMG보다 EQS 이런 거 타보고 싶어. 관심 차종이고 다음 주에 S클래스 나온다. 난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다음 주에 드디어 나오니까 나오면 또 시승기도 찍어보고 출고기도 찍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 네, 잘 가시죠. 네.